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군부 쿠데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8개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특히 영화인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일제히 무언가를 두드립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군부의 차가운 총과 방패는 그들의 앞을 막아 세웁니다. 빨간 장미꽃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 영화 제목 《버마의 봄 20일》.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린에 가슴 아픈 미얀마의 현실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을 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삶의 단서를 얻는 데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얀마 시민 여러분. 국내 8개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에 모였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에 대한 지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영화인들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쿠데타에 저항하고 실상을 알리려는 영화인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즉각 중단하라.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기꺼이 연대해준 세계의 영화인들을 기억한다며 이제 한국의 국제영화제가 미얀마 영화인들과 함께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시민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기구를 결성할 뜻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것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전주국제영화제. 이날 전 세계 영화인들과 시민들에게 미얀마의 봄을 함께 응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